자궁은 없으시지만 제가 실유사균도 챙겨왔고. 운명 거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예. 제가요, 사실은 작가 언니랑 통화를 할 때 성별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장이. 네. 이게 되게 좋은, PPR 전혀 없어요.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갖고 왔고, 그리고 이제 입속 유산균이 따로 있어요. 많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입속 유산균 했고, 자궁은 없으시지만 제가 실유산균도 챙겨왔고. 어딘가 뭐 어떻게 뭐 이제 좋겠지 뭐 약인데. 어디든 좋겠죠. 아니, 그래가지고 운명과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네. 자, 거래 성사되었습니다. 성사! 제가 이렇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겁이 많아요. 지금 네. 많이 소심해지고 겁도 많아져서 방송도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냥 욕먹기 싫어서 안 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나오게 된 건 어떤 좀 계기를 좀 마련하고 싶어서 좀 자신감도 좀 생기게끔 얘기도 좀 듣고 싶었고 조심할 것도 있으면 좀 조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 나오는 거를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굉장히 좋은 기운 받고 가는 것 같고 그리고 47 조심해야 되는 거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더 나은 체리나로, 룰라의 체리나로, 그리고 엄마의 체리나로, 아내로서, 또 딸로서 굉장히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오늘 시간이 저한테 더 파이팅 있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 마술이, 운명, 거래소, 파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맑은 물 내려가는 데서 그래야 삼신을 받아야 더 빠르고 효능이 좋다고 그래서 일부를 놓았어. 그러니까 삼신을 맞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희가 신 받는 것처럼 그 여자분한테 체리나 씨한테 그 삼신을 대신 저희가 오늘 받으러 온 거예요. 네, 그 기운을. 네, 그래서 여기 재물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호두나 은행이나 다 자손을 자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을 받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부고하고 미역도 용궁이 상징하는 거니까 용궁이 왔으니까 용궁님한테 올리는 제죠. 한마디로 제물로 올린 거고 그다음에 떡도 여기 흰 떡은 이제 할머니 그리고 이건 동자떡이라고 해서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게도 오늘 이렇게 맞춘 거고 예. 그러니까 조금 틀려요. 일반 치성하고 좀 제물도 틀리고 뭐 여기 보시면 다른 거 일반 치성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기름진 것도 있는데 여긴 그런 걸 싹 뺐잖아요. 예. 삼신 받는 거라서 그런 거 좀 안 하고 이런 위주로 이렇게 상을 차린 거예요. 여기다 이게 돌에다 이게 삼신이 뭉치는 거야. 옛날에 이제 본인이 갖고 내려 받아 가는 거거든. 이제 본인이 없으니까 네가 받아서 이게 실어 주는 거거든. 그게 금종씨야 홍여배야 육갑지가 육정지나는 천문계야 치오통아산택용아 내정주나 밝혀줘 다리 모를 적에 불사삼신 용궁삼신 재석의 삼신할머니 다 박씨한 땅기 주전에 없는 자손을 점제를 허여서 소원성제 이뤄준다면 이거 석 달 100일 동안 잘 모셔서 빌어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 실은 말 그대로 수명장수 있는 자선도 어렵게 또 잉태를 해고 삼신이 진을 쳐갖고 잘못되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두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없이 실성님전에 삼신님전에게 빌어서 그냥 받아서 모셔가는 거야. 이제 원래는 당사자가 이게 손이를 받아서 우리 제자들처럼 신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갖고 모셔가는 건데 본인이 없으니까 수연당이 대신해가지고 법당에 갖다 이제 100일을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은 아마 내 생각에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체리나 씨 봤을 때도 얘기한 것도 있지만 불멈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유 이거 좀 봐. 그럼 이제 그 집이 또 이제 또 금전 아이의 소원을 담아서 이제 돈도 또 맞아요. 부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면 그게 어, 걱정이 없으니까. 예예예. 예, 예. 어. 아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동그라 뽑으라. 아이고 이거 대박 난다 이제. 예. 대박 나는 거야 이거. 손 잃어서. 예, 원래는 본인이 와서 직접 받, 아버지 말대로 본인이 와서 직접 받으셔야 되는데 뭐 개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 못 오셨는데 대신 이게 뭐 100% 지금 저희가 받는 거 본인이 받는 게 훨씬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남들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소식이 있도록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